벌써 아침이네. 아, 잘 잤다. 자고 일어났으니까 침대 정리를 먼저 하고 반대쪽도. 히히, 배꼽 시계가 울렸네. 어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아, 맞다! 어제 사다 놓은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었지? 유후! 그걸 먹으면 되겠어! 아, 맛있겠다! 내 사랑 치즈버거! 한 입에 먹긴 너무 크니까 잘라서 먹어야지! 맥도날드 햄버거는 세상 최고로 맛있어. 나머지 반쪽도 마저 먹어야지. 어? 아침부터 누구지? 누구세요? 공순아, 놀자. 우리가 놀러 왔다 크롱. 얼른 문 열어줘라 크롱. 어? 어떡하지? 햄버거 남은 게 없는데? 안 되겠다. 빨리 마저 먹고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겠어. 나가. 잠깐만 기다려. 아니, 도대체 뭐 하고 있었길래 문을 이렇게 늦게 열어주는 거냐, 크롱? 쿵쿵, 쿵쿵쿵, 쿵쿵쿵. 천하의 공순이도 이 개코 포비님을 속일 수는 없지. 공순, 너 쿵쿵 쿵쿵. 뭐 나 뭐 너 햄버거 먹었지? 뭐라고? 공순이가 아침부터 혼자서 의리 없이 햄버거를 먹은 거냐 크롱? 아, 나도 햄버거 엄청 좋아하는데 혼자만 먹은 거야? 실망이야. 아, 아니, 그게 어제 사다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먹은 거야. 그럼 내가 너네도 햄버거 사줄게. 사주면 되잖아. 좋다 크롱. 그럼 얼른 가자 크롱. 그래, 가자 고고고. 자자, 어서들 오세요. 여기가 바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그 유명한 먹도날드입니다. 우와, 여기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가 가득 있네. 자, 여기 메뉴판이 있습니다. 보시고서 주문해 주세요. 나는 귀여운 하프버거를 먹을래. 나는 타워버거 세트로 먹어야겠다 크롱. 그리고 치킨잉 매운맛이랑 순한 맛을 두 개 다 먹겠다 크롱. 포비야, 너는 뭐 먹을 거야? 오, 나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 먼저들 먹어. 사장님, 그럼 저희 하프버거랑 타워버거랑 닭다리 먼저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만들어드릴게요. 먼저 하프버거를 꺼내고, 그 다음 타워버거. 이렇게 버거 세팅을 하고서 이번엔 감자튀김을 만들어볼까? 지글지글 튀기면 포테이토 완성! 자, 이번에는 닭다리를 한번 만들어볼까? 순한맛 먼저! 이렇게 틀에 넣고서 꾹꾹 누르고 이렇게 빼면
순한 맛 완성! 순한 맛 먼저 튀기고서 이번에는 매운맛을 만들어 보도록 하지. 틀에 넣고서 꾹꾹꾹 꾹꾹꾹 짜잔! 매운맛 치킨 완성! 치킨은 자고로 어떻게 튀기느냐가 맛을 좌우한다고. 내가 튀겼지만 정말 끝내준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음료수를 한번 따라볼까? 뚜껑을 닫고서 콜라 완성! 주문하신 하프버거랑 타워버거 그리고 닭다리랑 음료수까지 전부 다 나왔습니다. 우와! 내 하프버거 귀엽게 생겼어! 맛도 최고인데? 그럼 나는 타워버거! 암냐암냐! 이거 정말 짱짱짱 맛있다 크롱! 이번에는 감자튀김을 먹어볼까 크롱! 우와! 이거 엄청 바삭바삭하고 맛있네! 나는 음료수도 마시고 먹겠다 크롱! 꿀꺽꿀꺽! 이 집은 콜라까지 너무 맛있는 거 아니냐 크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다리를 먹어보겠다 크롱! 순한 맛은 야들야들하고 매운맛은 적당히 맵고 너무 맛있다 크롱! 호비야! 그나저나 넌 왜 주문을 안 하는 거야? 오! 난 너희가 먹은 크기 정도의 햄버거로는 배가 안 부를 것 같아! 적어도 10배는 커야지 배가 부를 것 같거든! 헐!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포비야? 사장님, 혹시 이 햄버거보다 아주 아주 큰 햄버거가 있나요? 헐! 진짜로 고수가 나타난 것 같군! 이건 내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바로바로 울트라 캡숑 대왕버거! 오늘이 바로 이 햄버거의 주인이 나타난 날인 것 같군! 이렇게나 큰 햄버거가 있었다니! 포비야, 너 이거 정말 다 먹을 수 있겠어? 이 정도 크기는 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에이! 이 포비님을 뭘로 보고! 이 정도는 에피타이저로도 먹고 추가로 닭다리 10개도 거뜬히 먹을 수가 있다고! 우선 음료수부터 한 모금 마시고서! 자,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포비야, 너무 배부르면 먹다가 그만 먹어도 돼, 알겠지? 그런 김 빠지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자, 메뉴부터 시작한다! 냠냠냠! 쫌쫌쫌쫌쫌쫌! 바로 이 맛이지! 진짜 포비가 저거 다 먹으려나 봐! 그러게 말이다 크롱. 저러다가 배가 터질까봐 걱정된다 크롱. 정말 너무 맛있는데 배가 거봐라 크롱. 내가 뭐랬냐 크롱. 헐, 진짜 포비 배가 터져버렸네. 119 119 여기요. 햄버거가 맛있다고 포비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요, 알겠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친구들 안녕! 우와, 벌써 하늘이 완전 깜깜해져 버렸어. 하지만 나 빛나는 타요한테는 어두운 밤에도 환하게 볼 수 있는 빛나는 불이 있으니까 친구들을 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 왠지 이 근처에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버스도 안 오고 너무 무서워. 뽀로로! 저기 웬 불빛이 다가오고 있어! 우와, 친구들!
드디어 찾았다.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아, 뭔가 이상하다 크롱. 분명히 생긴 건 타요인데 내가 아는 타요는 저렇게 눈이 반짝거리지 않는데 크롱. 하하하, 너무 놀라지 마 친구들. 난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빛나는 타요 버스야. 이제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고. 우와,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빛나는 타요. 그럼 우리 버스에 올라타 볼까? 흐흐, 이제 집에 간다. 드디어 친구들 모두 탑승 완료. 빛나는 타요 집으로 출발합니다. 얘들아,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떨어지지 않게 꽉 잡고 있어야 돼. 어두운 밤길도 빛나는 타요와 함께라면 천하무적. 부릉부릉. 어? 타요! 근데 저 앞에 괴물들이 나타났어. 어떡해? 이 좀비 녀석들 길을 가로막다니. 하지만 나 빛나는 타요의 반짝이는 눈앞에서 버틸 수 없을걸. 좀비는 빛에 약한 법. 나 빛나는 타요의 반짝거리는 눈빛 공격을 받아라. 우와, 좀비가 사라졌어. 좋았어, 그럼 다시 집으로 출발. 우와, 타요랑 가니까 어두워도 하나도 안 무섭다 크롱. 진짜로 타요만 있으면 깜깜한 밤이라도 문제없다고.